이거 약간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고 점점 봄이 올 것만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되고, 이런 시즌에 젤리니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고 또 잘못 운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위인 바로 아랫배 운동 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복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리 운동을 하고 감량을 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속을 썩이는 공통 부분이 바로 아랫배죠. 흔히 배라고도 불리는 이 부위는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 느낌을 잡아내기가 영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인터넷에서 아랫뱃살 빼는 운동으로 검색을 하거나 PT를 받을 때 하복부 운동이다 라고 알고 배운 동작 중에 하나가 바로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맞아요, 레그레이즈는 복직근 중에 아래쪽에 있는 복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하복부를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이렇게 운동 동작이 모호하고 또 어려운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먼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레그레이즈 동작 자체가 어렵다는 핸디캡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남성의 신체 비율은 상체가 크고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은 상체보다는 하체가 길고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그레이즈는 하체의 무게를 이 상체 중 복부 근력으로 버티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체의 근육이 약하고 하체가 무거운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그레이즈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근력이 약한 초보 젤리니들을 위한 변형 동작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레그레이즈를 통해 중점적으로 운동하는 근육 중 하나인 이 복직근을 살펴볼게요. 복직근은 크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윗부분은 상체를 이용한 크런치 동작을 할 때 주로 더 많이 사용되고 하지의 무게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경우에 가까운 하복부의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사용돼요.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타이밍이 복부 근육이 짧게 수축이 되는데 이때 고관절도 함께 굴곡이 일어나게 돼요. 즉 고관절이 접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많은 젤리니들이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을 영상이나 책을 보고 단순히 따라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하게 돼요. 다리 들어 올리고 다리 내리고 다리 들어 올리고 다리 내리고 이거 아닌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 고관절이 바로 접히는 이 부위가 자칫 주동근이 될 수 있는데 고관절을 접히게 하는 근육들 중에 하복부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근육들이 짧게 단축될 때 고관절이 접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레그레이즈다 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요근이 사용될 때 골반이 회전되면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려는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리를 끌어올리는 동작을 할 때도 허리가 꺾여 있게 되고 다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허벅지에 중량이 고스란히 실리면서 허리에는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런가 하면 허벅지 느낌이 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것은 하체 근육인 대퇴직근을 사용해서 다리 전체를 들어올리려는 운동으로 동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아랫배 운동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허리 아파. 많이 아파. 모든 웨이트가 그러하듯 먼저 정확한 주동근의 인지와 그 근육이 정확히 어떤 움직임을 담당하는지 알아야 해요. 레그레이즈라는 동작은 자칫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중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중량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골반 주변부예요. 하복부 근육은 앞쪽 골반 끝에 달려있다 보니 이 근육이 사용될 때 골반이 살짝 말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하복부 운동을 할 때 주로 일어나는 운동 동작이고 나머지 다리 부분은 여기에 중량을 더 얹어주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일 뿐인 거죠. 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음! 조금 더 쉽게 동작을 하면서 알려줄게요. 레그레이즈의 원형 동작은 이렇게 아랫배 끝자락에서 배꼽 부분으로 골반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이에요.
여기에 다리 무게를 실어서 움직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그레이즈가 되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배꼽 밑에 있는 점을 배꼽으로 당긴다. 골반이 살짝 말리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야 제대로 복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그냥 다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짝 말린 골반이 원 위치로 천천히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복부 근육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누르며 버틴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야 하복부에 중량이 걸려서 허리 통증을 막으며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도 느낌 없고 허리만 아프면 어떡해요? 체형적으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단축되어 있다면 복부 운동을 할 때마다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복부 운동의 전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고관절 주변 부위에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연습을 해도 근육을 잘 통제하는 분들이 아니고선 초반에 느낌을 잡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남자 젤리니들은 상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장요근이 개입되는 걸 막아주는 행잉 레그레이즈를 하면 좋고 여자 젤리니들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살짝 복부를 사용해 말아주는 플랭크업 동작으로 하복부 운동을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호흡 역시 중요해요. 근육이 버티면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코로 아주 조금씩 나누어서 들이마셔야 복부 전체에 힘이 풀리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보셨죠? 그럼 잘못된 호흡의 예도 살펴볼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량이 걸리는 하단 부위에서는 숨을 살짝 멈춰 버텨서 척추를 안정시키고 호흡을 내쉬기 바로 직전, 0.1초 직전 먼저 아랫배 근육으로 천천히 골반 전체를 끌어당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복부가 벌렁벌렁하게 되면 복부 전체의 복압이 풀려 척추가 안정되지 않으면서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 운동 부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해요. 레그레이즈를 할 때에는 먼저 아랫배가 주동근임을 인식하자. 고관절이 접히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통제하는 것이 레그레이즈다. 운동 전, 운동 중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자. 호흡을 통제하며 운동하자. 이제 젤리니들 하복부 운동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전체적인 복부의 체지방 감량은 부위 운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답니다. 내가 다 말랐는데 유독 아랫배만 있다 라는 젤리니들은 이 하복부 팁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과다하게 있는 경우 당연히 식단 조절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해요. 그 말은 즉 당장 그 과자에서 손을 떼란 말이다. JJ는 다음번에 또 젤리니들이 궁금해하는 운동과 재미있는 다이어트 리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To be soon.